네, 이제 모자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흔들코를 이용해서 모자 기초를 잡을 거고요. 저는 96코를 먼저 잡을 건데요. 96코 잡는데 필요한 실 길이는 한 110cm 정도 실을, 여유 실을 먼저 놔두고요. 짧은 쪽, 그러니까는 끝이 보이는 실 쪽을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에 그 왼쪽 손바닥을 가로질러서 검지 뒤로 또 엄지 뒤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저는 4mm 바늘을 이용을 해서 기초 흔들코를 잡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첫 코가 되고요. 검지 쪽이 짝수, 엄지 쪽이 홀수코가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은 위에 있는 실과 밑에 있는 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항상 밑에 있는 실을 위로 끌어올리고 그 반대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보낼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엄지 쪽 실이 밑으로 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엄지 쪽 실을 위로 들어 올려주고 검지 쪽으로 그대로 보내서 밑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역시 검지 쪽 실이 밑으로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검지 쪽 실을 밑에서 위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엄지 쪽으로 보내서 밑으로 한 바퀴 그대로 돌립니다. 그러면 엄지 쪽 실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럼 엄지 쪽 실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검지 밑으로 한 바퀴. 그리고 검지 위로 올리고 엄지 밑으로 한 바퀴. 또 엄지 위로 올리고 검지 쪽에서 밑으로 한 바퀴. 또 검지 위로, 엄지 밑으로 한 바퀴. 96가지 다 했고요. 여기서 혹시 풀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단에서 첫 단과 둘째 단은 겉뜨기만 뜨고 안 뜨기는 그냥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 다시 실 바꿔서 안 뜨기. 안 뜨기는 그냥 이렇게 걸러주고요. 겉뜨기. 겉뜨기 할 때는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말발굽처럼 생긴 이코 앞에 거가 아니고 바늘 뒤쪽에 있는 요 실을 뒤쪽에 있는 거를 첫 번째 단만 요 뒤쪽에 있는 거를 모두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기는 그냥 걸러주고요. 겉뜨기에서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거, 요 뒤쪽 실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 뜨기는 그냥 걸러주고요. 겉뜨기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거 뒤쪽을 떠줍니다. 다시 안 뜨기 걸러주고요. 겉뜨기 뒤쪽 실 떠주고요. 또 안뜨기 걸러주고요. 겉뜨기 뒤쪽을 떠줍니다. 안뜨기 겉뜨기 다시 안뜨기가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좀 흐트러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부분에 이 매듭 쪽이 검지손가락 쪽으로 뒤로 가게 이렇게 살짝 돌려줍니다. 지금 아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살짝 뒤로 돌려주면은 아까처럼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 그러면 겉뜨기 모양이 다시 나왔죠? 겉뜨기 뒤쪽에 거 떠주고요. 안뜨기. 지금 여기 매듭이 뒤로 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럼 그 상태로 안뜨기, 겉뜨기. 말발굽 모양 뒤쪽에 실 떠주고요. 다시 안뜨기 그냥 걸러주고요.
겉뜨기. 안 뜨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단을 다 떴고요. 두 번째 단도 첫 단과 마찬가지로 겉에 코는 겉뜨기는 뜨고 안 뜨기는 걸러내는 방식으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도 겉뜨기 뜨고 안 뜨기 걸러뜨기 방식으로 두 번째 단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은 겉뜨기는 뜨고 안 뜨기는 그냥 거르고요. 겉뜨기 이번에는 이 앞에 줄, 뒤에 줄이 아니고 바늘의 앞에 쪽 줄을 뜹니다. 그리고 안 뜨기 그냥 거르고요. 겉뜨기 안 뜨기 이렇게 해서 끝까지 겉뜨기는 뜨고 안 뜨기는 그냥 거르는 그 방식으로 두 번째 단도 쭉 뜨는데요. 안 뜨기 뜰 때는 한번 실을 안 뜨기 그냥 거르고 그다음 겉뜨기 할때 실을 좀 잡아당기고 떠줍니다. 안 뜨기 그냥 뜨고요. 겉뜨기 실을 좀 잡아당긴 상태에서 떠줍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조금 더 탄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 뜨기 그냥 거르고 겉뜨기 뜰때 실을 좀 잡아당겨서 겉뜨기 뜨고요. 안 뜨기 그냥 거르고 겉뜨기 실을 좀 잡아당긴 상태에서 떠줍니다. 뜨고 겉뜨기 이렇게 안 뜨기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이것을 라운드로 합쳐줄 건데요. 얘를 이렇게 쭉 늘려서 그대로 라운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얘들이 이렇게 꼬여서 떠지지 않도록 그냥 이 밑에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대로 원형으로 떠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이 있어서 이 꼬리실이 있어서 시작 코를 나타내 이 꼬리실이 시작표를 물론 시작 코를 물론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뜨다 보면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그란 표시 그냥 이렇게 단수 표시링으로 표시도 하게 되는데 가끔 이것이 이렇게 바늘에 이렇게 놓여서 어떨 땐 이렇게 좀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스크 줄입니다. 마스크 줄을 잘라서 이렇게 그냥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쏙 들어가고 별로 그렇게 손에 이렇게 걸리는 것도 없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여기가 시작 코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끝에 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끝에 코에 첫 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겉뜨기, 안뜨기 모두 다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처음 몇 코는 좀 뻑뻑한 느낌이 좀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한 10코 정도만 뜨게 되면은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한 10코 정도만 좀 힘들어도 좀 참고 뜨시면 그 다음에는 좀 수월해질 겁니다. 자, 첫 코, 겉뜨기, 안뜨기.
되게 떠졌고요. 겉뜨기. 지금 여기가 첫 코, 그러니까 시작 코, 마지막 코를 합쳐준 부분인데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쭉 늘어나지 않게 여기를 좀 신경 써 주셔서 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지금 둘, 넷, 여섯 코를 떴는데 그래도 처음 두코뜰 때보다 훨씬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뜨기, 뜨기. 네, 세단다 떴고요. 이제 네 단째부터는 4.5mm 바늘로 바꿔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겉뜨기, 안뜨기, 번갈아 가면서 뜨는 한코 고무뜨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뜨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늘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는 4.5mm 바늘로 쭉떠 올라가는데 20cm, 총 길이가 20cm에서 22cm. 좀 이렇게 길이가 긴 모자를 원하시면 22cm, 23cm까지도 괜찮고요. 아니면 머리가 작으신 분은 20cm까지 뜨고 그 이후에 코를 줄여서 머리 끝을 모자 끝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운데 표시하고요. 쭉 떠서 20cm 혹은 22cm, 23cm 될 때까지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자를 다 뜨고 왔습니다. 이제 코 줄이는 부분만 남았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접어서 모자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22cm가 조금 넘게 떴어요. 제가 보면은 22cm, 22cm 거의 22cm를 떴는데요. 저는 접어서 쓸 거기 때문에 22cm를 했는데, 이렇게 접어서 쓰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은 접히는 부분을 제가 8cm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14cm, 14cm 정도만 뜨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코를 줄일 때는 매직 루프 뜨기를 이용을 해서 줄일 거고 지금 모두 96코이기 때문에 12코씩 8등분을 해가지고 매번 줄이는 단에서 8코씩 줄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시작되는 코가 되고요. 이긴
바늘, 줄이 긴 바늘로 옮겨주면서 지금 2단에서, 지금 단에서 코를 줄여서 표시를 8등분으로 표시를 해주면서 코를 줄여서 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자, 하나, 둘. 11, 12. 여기가 완성이거든요. 어디서 줄일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를 뜨고, 11. 여기에서 코를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아뜨기를 해서 한 코를 줄여주고, 그리고 한 코를 마무리해서 첫 번째, 묶음에서 줄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코 줄일 한 묶음이라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끼워주고 두 번째 묶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줄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이기 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또한 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표시를 해주고요. 또 하나, 둘.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열둘.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돌고 왔습니다. 긴 바늘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매직 루프를 진행을 할 텐데 얘들을 반으로 나눠서 여기에서 줄을 이렇게 빼내고 떠야 될 실이 있는 쪽의 것을 항상 길게 빼내고 줄이 없는 쪽의 것을 이쪽이 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떠지는 부분은 이렇게 짧게 만들고 떠야 될 부분의 바늘을 빼내는데 다 빼내지 말고 이렇게 꼬리를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 뜨는 것이 매직 루프 뜨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지금 첫 번째 단을 첫 번째 줄인 단에서 첫 번째 단을 떠줬고요. 이제 여기서 두 단을 더 떠주고 세 번째 단에서 한 단만 더 떠주고 그 다음 단에서 또 줄임을 해주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은 줄임 없이 그냥 쭉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아까 줄인 부분이 겉뜨기 안뜨기를 줄였기 때문에 겉뜨기 겉뜨기가 바로 연속을 해서 겉뜨기 겉뜨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겉뜨기 근데 나온 대로 그냥 겉뜨기 겉뜨기 떠주면 돼요.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는 빼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옆으로 옮겨주고 계속 연결해서 이어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줄여주고요. 떠야 될 부분을 빼되 여기를 남겨놔야 됩니다. 계속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은 또 줄이는 단이 됩니다. 이번 단도 끝에 표시된 데한코 바로 전이두 코를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니까 아까는 겉뜨기 겉뜨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은 줄이는 거 없이 그대로 뜨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번 줄인 모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이는 것을 총 5회 반복을 할 건데요. 지금 두번 줄였으니까 세번더 줄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코도 다 줄였습니다. 다섯 번한게 아니고 저는 여섯 번 여기 코를 줄였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게 남았냐면은 이제 여기에 메꿔주는 이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자, 마무리는 실을 그냥 한 바퀴 돌 정도 한요 정도 길지 않아도 됩니다. 요만큼 정도만 놔두고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요 정도 되는 실을 바늘에 꿰고요. 여기 이제 코를 이 돗바늘 실에 다 옮겨 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실을 옮겨 주면 돼요. 다른 거 없이 코막음 하지 않고 그냥 바늘에 걸려 있는 상태로 바늘에 하나씩 다 이렇게 옮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늘에 다 옮겨주고 얘들은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네, 다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구멍을 이렇게 됐은 대로 저는 방울을 다실 분은 좀 구멍이 여유가 있어도 되겠지만은 저는 방울을 안 달 것이기 때문에 됐은 대로 이렇게 됐은 대로 이렇게 구멍이 안 보이게끔 쫙 잡아당겨주고 이렇게 실을 몇번더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두 번, 세번 지나가서 당기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잘 잡아당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바퀴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실을 타이트하게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몇번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되도록끔 이렇게 그냥 몇 단만 더 떠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원 안으로 바늘을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얘는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거치고 이제 안으로 요 구멍 안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 안쪽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우리 코 줄인대가 이렇게 좀 모양이 이렇게 좀나 있어요. 그 여기는 거치 아니고 안쪽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온 겁니다. 나중에 이게 고무단뜨개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무늬를 보고 앞과 겉과 안을 구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얘를 한번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코 숨기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제 실 잘라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되었습니다. 약간 주름이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실 마무리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고무단뜨기를 길게 연결해서 두 단을 뜨고 세 번째에서 원으로 합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원으로 보이지만은 첫 단은 이렇게 보이시는지 이렇게 벌려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실을 이쪽으로 한번 가지고 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져가서 단을 동그랗게 메꿔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접는 모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코 마무리를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도 그냥 이렇게 결 따라 이렇게 뱅글뱅글 지나갔다가 한 번만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을 잘라주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라벨 있으신 분들은 라벨을 달아주고요. 라벨 없으신 분들은 안 달아줘도 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완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